와, 근데 이거는 쌍포가 아니고 쓰리포 체제로 가는. 예, 어젠가 애매하게 너무 딜러진보다는 좀 단단한 게 좋긴 해요. 뭐 그냥 아트록스 같은 게 나와도 적절히 버티면서 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아, 근데 아, 결국 올라프 쪽으로 갑니다. 어? 도이진을 하자. 알리 보니까 땡긴다. 와. 어쨌든 뭐 아무모모 렉시인데. 야, 실제로 정해지는 게 있죠. 알리뿐만 네. 아니라 궁극기들이 대부분 맛있긴 하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그러게. 어차피 사일러스 자체도 파고드는 친구기도 하고. 아, 일단 맞죠. 초반부터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특히 사일러스가 나왔을 때 은근히 또 미드 쪽에서 사고가 날 때가 많거든요. 예. 대공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아, 그렇겠죠. 시드가 조금 그 지역 내에서 아래쪽이기 때문에 7위와 9위 한번 접촉을 했고요. 오, 대놓고 막 딜교한데 좀 거세게 해보고요. 예. 루시드가 아, 움직일 듯 말 듯. 이게 전멸? 살짝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꽤 큰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대놓고 화가 나죠. 원래 일반적으로 맞아요. 사실 궁극기가 사일 입장에서는 마오 알리가 정말 맛있는 거 맞는데. 오, 올라갑니다. 자, 킹겐 체력이 약간 빠졌고 반피. 올라프가 체화라서. 예, 달려. 예, 정면 꽉꽉. 아, 버티기가 파벌입니다. 실제로 전멸을 안 드는 챔피언들이 이런 초반 갱킹에 생각보다 되게 취약하거든요. 영타임도 나쁘지 않게 잡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강타를 두 개 쌓아놓은 상태에서 그냥 빠르게 용 타이밍 잡는 거니까 두 개 다 쓸 생각하면서. 이거 용은 거의 사냥이 끝났고요 지금. 와, 근데 웨이웨이도 맞춰서 카정 들어가는 게 좀 맵긴 하네요. 예. 마오카의 성장세가 좀 막힐 수도 있겠습니다. 교환할 때 교환도 해야 되고 한 번씩 일어설 때 일어서는 게 중요한데. 어이구, 그리고 궁극기 이제 깔고요. 오, 체력 많이 뽑았습니다. 그렇죠. 뭐 죽일 생각이라기보단 바위가 안정적으로 옴택스 사냥할 수 있게 그냥 밀어내는 의미가 크겠죠. 네. 아, 상대 정글레 그렇게 피를 빼놨습니다. 스카웃. 그러면서도 훈련매도 챙기고. 네. 뭐 알뜰살뜰하게 잘 가져가네요. 그럼요. 초반엔 좀 뭐 맞는 듯한 느낌도 뭐 없지 않았습니다만 나는 뭐 팀적인 지원도 해주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카웃. 이런 거. 그러니까 딜교환도 좀 하면서 직세의 강점, 그러니까 공성에서의 강점이 드러나면 좀 베스트긴 하거든요. 그게 돈도 팍팍 벌 수 있고. 그럼요. 웨이웨이까지 왔어요. 하지만 루시드도 자, 백업. 네, 6렙바이라서. 네, 6렙바이에 레네콘도 지금 사람을 찔러줬고요. 마오카 위험한데요? 이렇게 맞으면 전멸은 있습니다. 밀어내고, 그렇죠. 밀어내기. 네, 잘 빠졌어요. 난입 터트리고 네. 빠지고 궁 써놓고. 대단한 것 같은데 묶어놓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막다. 지금 막다. 잡아야죠. 잡아야죠. 자, 킬 나왔고요. 만회했습니다. 1대 1. 이게 대놓고 직스 호출해서 밀거 밀면서 위쪽 유충 주도권도 갖겠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쪽에서 모함도 옵니다. 오, 거기에 루시드까지 화면에 잡히고 있죠. 웨이브 들어갑니다. 아이가 오고 있긴 한데 예, 그 전에 빨리. 예, 빠른 타워. 빨리. 친구들 오기 전에. 네, 제대로 잡아. 오, 한 번은 돌려도 와우. 못 버텼습니다. 네, 더 보긴 해야 돼요. 네, 대대는 먼저 역으로. 그래서 좀 맞아주면서 버티고. 네, 이거 살아나가면 괜찮은데요. 그럼요. 그냥 직함만 컷한 상태입니다. 물론 아래쪽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라 좀 철거를 당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면 여기 있어! 제가 연해진 상태거든요? 아, 한 명이 희생! 연해진 상태였고 이쪽에 탈 탔어요? 유총! 근데 여기? 킹겐 앞거든요? 킹겐 도끼! 도끼! 향을! 으차! 쫓아가서 아, 이거 넘어가기는 아, 넘어갈 수가 있다! 루시드 위험. 난전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조금씩 끊기고 있긴 해요. 그리고 카이사가 계속 바텀을 밀고 네.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진짜 말씀하신 그 바텀 1차가 지금 유층 스택 포함해서 좀 빨리 밀리고 있어서 위에라도 이득 봐야 됩니다. 그럼요. 근데 위쪽 아래쪽 지금 다 손해볼 수 없습니다. 디플러스키야. 타워 공략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유충은 일단 뭐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고요. 디플러스기아가 진짜 칼 타이밍 잡아가지고 탑에서 이득 보고 빨리 위에를 정리한 다음에 원래 여차했으면 올라프든 뭐 스몰더든 누구든 바텀으로 보낼 생각이었던 걸로 봤는데 예. 그걸 LNG가 또 붙잡아가지고 아, 그 요건은 예. 제자리 뛰기! 자, 웨이웨이 탈출! 뛰지 말고! 예, 끊으면서 예, 킹겐이 반대쪽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면은 포켓몬 던져줘! 예, 외통수죠? 이야, 잡았습니다! 좋겠고요. 스카우시 또 아, 1킬까지 먹은 가운데 요렇게 또 현재까지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쪽한 폭탄! 예. 이런 것도 유교한 좋고 이 와중에 탑 쪽에서도 스몰더를 또 바이 네. 사일러스가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1대 1이고 누가 안 오거든요. 당분간 어떻게 되죠? 예, 이거 근데 체력 떨어졌을 때 올라프 세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다음 턴이 다시 돌더라. 네, 이게 도끼. 직타가 와서. 네. 아, 도망가야 돼요. 아,
걸어봐 날 살려라! 아토키야! 치카! 네넥톤이 이미 코어가 뜬 상태인 것도 좀 컸던 것 같고. 아, 그렇군요. 그럼 전령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갈라체력 반 뽑아놔서 요거는 우리 게 아닌가라 생각되는 순간만 다시 한 번! 쫓아가서 띄우고! 막다를! 막! 아! 갈라! 퓨! 아니 이거 오른쪽 아래 스카우 났어요? 이거 잘못하면 반격! 상대 에이밍, 반격! 에이밍은 빠져야 되고요. 네, 이거 어떻게든 직스는 살려야 그쵸. 됩니다. 아, 그 보안거리요! 보안거리요! 버릴 거면 알리해버리는 게 맞죠? 예! 네. 한번 싸워보자, 엄마! 자, 보안 갔고요. 엄마 가기... 뭐 그게 원래 아까 뭐 카이사 때릴 때 연계됐으면 좋았겠지만 위치상 하기가 좀 어려웠고. 아, 밀어붙이는 것도 라인이 정리가 되나요? LNG? 근데 데미지 차이, 오! 근데 또 전령 이번에는 이건 전령 키고 올라프 잡겠다예요. 네. 네, 이거 작정하고 아래쪽에 힘 줘서 용까지도 설계를 생각한 것 같은데. 근데 올라프 이거. 열심히 도망가면 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아 여기서 귀한 그러니까 지카를 그냥 죽여. 러브샷이라도 지카를 죽여. 레넥이라도 데려가. 상대가 딜이 워낙 폭딜이 나오기 때문에 버티기가 좀 어렵긴 했고 어떻게나 뭐 카이사 같은 거 오면 사실 살기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냥 도망가기가 어려웠는지 하여튼 귀한 택하다 결국은 킹게이 추가적으로 그리고 알리궁 상태예요. 예. 알리궁 상태라서 그냥 막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함은요? 알리만 줘야 될 것 같아요. 버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모함이 그러면 이제 데스가 3개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는 선수들이 계속 죽는 게 이번에도 뭐 그나마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거 같아요. 모함이 아주 아니면... 끈질기게 아, 갈라한테 길이 네. 아, 이게 참 아, 이게 어떻게 뭐,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뭐 사이한테 들어가나 카이사한테 들어가나 둘 다 좀 기분 나쁘긴 한데 네. 아, 그렇죠. 20분 됐는데 지금 15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타이밍에 할 말은 아닐 수 있지만 DK 입장에서는 이거 40분 게임 바라봐야 됩니다. 예. 오, 뒤쪽으로 다시 사일러스 미라. 일단 진영 잡고 타겟이 누구죠? 예, 네, 진영 잡으면서 먼저 깊은 1점다! 예, 마오궁이었으니까 네, 1점다! 반대쪽 킹게 도끼 한 번만! 아, 바로 진영 도와주지! 엄마! 피했어요, 예. 아, 스카워. 근데 진짜 아쉽네요, 이거. 예. 아, 되게 침착하게 역으로 싸먹는 각을 본 건데 이게 네. 심리인데 그 타이밍에 정면 승부하면 아, 또 먼저 뭐 만듭니까? LNG? 네. 아, 모함! 그러니까 어설프게 도와주다가는 말리 수있는 에이밍 지금 안 돼! 에이밍 아, 이거 안 되는데! 에이밍이! 시선이 약간 위로 쏠렸었어. 예. 그러다가 캐치당한 거고. 아, 그쵸, 이거... 그쪽을 찔러댔으니까 안 볼 수 네. 없잖아요. 어, 나 지금 모함! 아, 이거 소멜 안 됩니다! 소멜 스탄! 처음에 뒤로 빠졌고요. 빠지면서 모함이 대신 맞았습니다. 이거는 좀 붕괴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바론 다 끝나고 이제 되면은 다시 근데 여기서 킬 다 있는 것! 아, 이거 안 돼요, 이거. 예. 확실히 그 안정거리에 대한 안 끝났나요, 여기서? 아, 이거 나 갈라가 믹스. 날아봤는데 이거 폭소하고 싶습니다. 그나마 일단 언덕으로 올라와야죠. 언덕으로 올라와서 반격이다! 킹게 달려라! 이놈을 너무 잤다는 거 좋아요. 교환하는 거 좋아요. 쫓아가면서 가자! 예, 결국 성벽 위로 올라가서 프리딜만 넣으면 맞죠? 직스 스몰 넣으면 딜은 나오거든요? 예. 하나 맞으면 진짜 갑자기 그 다음 장면은 두 명, 세 명이 둘러싸거든요. 스카우트 마찬가지 탓을 좋아요! 안쪽! 아, 여기 있어! 안쪽! 네, 그래도 빨아들이면서 파워디커 오히려 빨아! 파이를 잡아야죠. 네, 잡아야 돼요. 잡고! 잘 빨았어요. 네, 다음은 들어가서 어그로 끌고요. 왔다 갔다 오리면서 아직 갈라가 네. 제대로 때리진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아, 갈라를, 갈라를, 갈라를! 갈라를! 아, 갈라 조금만! 이면 조금만! 자, 루시드 와서 묶을 수 없습니까? 아, 웨이웨이가 예! 정글 없다! 예, 너무나도 고맙게 파고들어 와줬는데 예. 아, 근데 여기서 승부수! 아, 이게 카이사가 체력이 좀 없기는 한데 좀 무서운데요, 예. 그리고 사일러스가 예. 비빌 수 있어가지고 아, 알리궁 갖고 있거든요! 아, 이거 스카우 잡을 수 있나요? 아, 알리궁 진짜 세네요! 그렇죠, 이게 워낙 오래 버티니까 예. 스카 드랍대요 최대한 예! 아, 진영을 갖추면서 네! 진영을 갖춰라 하는데 그게 쉽진 않습니다 그걸 예. 야, 마오궁 있을 때 하자! 같은 생각 했나 봅니다, LNG 네. 선수들도요. 아, 이게 집타임이랑 좀 겹쳐가지고 시오카연 폭탄 세긴 센데 아니라 예. 스몰더가 멀어요. 아, 일단 뭐가 좀 보여요. 예, 그냥 마오궁 깔 거 생각하면 예, 막기 어렵습니다. 네. 들어갔다가 뭐 바론도 죽어 목숨도 날아갈 것 같으니까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덧 만찬합니다. 어떻게든 40분 이후까지 끌고 가야 돼요. 네. 될 수 없어요. 또 억지로 얘기하면 예, 뭐 있어요, 이번엔요? 네, 바이의 궁극기에 있어서 대처할 수단은 생겼습니다. 뭐 스몰더의 팔목 보호대, 직스의 벤시의 장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성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긴 하고요. 바론턴만 끝나면 예. 근데 이제 바론턴 때가 조금씩이라도 이게
긁혀가지고 이걸 완벽하게 막기가 원래 좀 힘들거든요. 아, 시간 대포, 무지하게 안 가네요. 아직까지 90초 남았어요. 저는 대포 하나하나만 좀 어떻게든 빨리 지워야 되긴 하거든요. 네. 그래도 말씀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성은 충분히 어떻게 가능할 수도 있고요. 나는 뭐 그 스페셜리스트이긴 합니다. 상대는 팔이 좀 짧고. 바꿔 얘기하면 억제기 포탑 뚫리는 순간. 아, 그쵸. 투억제기까지. 예. 바로 뚫릴 수도 있다. 아, 이거 필드 바뀌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든 타워는 지켜야 됩니다. 타워의 보호 안에서. 일단 빼야 돼요. 일단 빼야 돼요. 일단. 네. 죽었어야 돼요. 직화가 강진. 일단 사거리 이용해서 포킹. 예. 역으로 하는 거. 자, 쇼메가 어떻게. 네, 나오긴 해야 돼요. 예. 카이팅 해야 돼요. 카이팅. 저갈 폭탄 뒤쪽! 포킹 카이팅! 네. 끌어들이면서 싸우는 게 최선인 거고 예. 그나마 사이드 억제기라도 좀 막는 분위기이긴 한한데 아 근데 이게 아직도 많이 남아가지고 40초! 그리고 헬로! 생존기 하나 빠졌고요! 일단 쌍둥이로 와야 돼요! 네. 쌍둥이로 조금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카이팅이 앞라인부터 앞라인부터 자 그리고 뒤쪽 스카우트! 예전에 왔어요! 예전에 왔어 쌍둥이로 들어오면서 네. 아 여기 좀 안전하고 시간 다 잡아서 아 모함 아직까지 들어왔어요. 일단 들어오면 네. 버텨야 돼요. 긁고 아 그리고 왜 이래? 처형아 처형아 반격해 반격 여기서 좀 반격당해요. 나가야죠 나가야죠. 가자 가자 니 라인킹도 좀 해야 되고 아 뭐 이렇게 할 게 많아요. 뭐 이렇게 할 게 많아. 본진이 초토화된 상태라서 일단 그냥 막을 거 막고 이 정도면 막긴 했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는 있는데 네. 어디로 나가는 것이든 다 어려운 건 맞기는 해서 그렇죠. 네. 시꺼멓기도 하고요. 시야도 애매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왔으면 그나마 네. 다행이에요. 치나? 엄마를 이렇게 한번 쓸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타이밍 잡기가 어려우니까 네. 봐야죠. 아 그리고 저거 버스트 금방 됩니다. 또 어느 정도죠 지금? 네, 저도 궁금한데요. 카이사 좀 빠를 거예요. 어느 정도예요? 네. 반피 그쵸. 그래서 아 쫓아가서 아, 이거 이때는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 도이겨 근데 늦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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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라 아니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 불렸어요 아 이거 끝났어 다 죽어요 이거 몇 명 그래도 일단 빠지면서 쇼메 중심으로 쇼메 중심으로 파이팅 자 해보자 우리 네. 비슷한 장군 불러서 나와라 에치고 스몰 더 끼고 스몰 더 큐 아 스몰 더 끼고 스몰 더 큐 네 스몰 더 아 불렸네요 에이스 LNG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큰 차이로 이제 뭐 스카웃이 이미 깃발을 꽂기 위해 왔습니다 36분, 아 40분 비상 버텨보면 혹시나 했습니다만 그 전에 아, 사실상 넥서스를 파괴하면서 어 깼죠? 지지 자, 에렌...